안녕하십니까. KCC 오토 프로덕트 엑스퍼트 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신형 블랙박스 스타뷰 S 블랙박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가장 큰 눈에 띄는 변화는 터치스크린이 장착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아이나비와 합작해서 만들었던 스타뷰 블랙박스는 스크린이 탑재되어 있지 않았고 그 자체 와이파이를 켜서 핸드폰으로 그 와이파이를 잡고 해당 영상이나 설정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께서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셨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신형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터치스크린의 탑재로 좀 더 편리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작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화면을 터치해 주시면 LCD 화면이 켜지게 됩니다. 지금은 후방 영상과 전방 영상이 함께 출력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모든 이 메뉴 창에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출력, 영상 확인, SD카드 포맷, 그리고 메뉴. 지금 네 가지 메뉴가 먼저 창에 뜨게 되는데 영상 출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출력으로 들어가시면 전방 영상, 전후방 영상, 후방 영상 세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과 같이 전후방 영상이 함께 출력이 되고 있었는데 후방을 설정했을 경우는 후방 영상만 출력이 돼서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설정하는 곳이 영상 출력 메뉴이고요. 영상 확인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면 녹화는 이제 종료가 되고요. 주행 녹화, 이벤트 녹화, 강제 녹화 총 세 가지가 표시가 됩니다. 주행 녹화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행 녹화된 파일들이 이렇게 리스트로 들어와 있고요. 원하시는 내가 보고자 하는 영상을 클릭해서 전방 영상을 볼 건지 후방 영상을 볼 건지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해당 영상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 시에도 바로바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벤트 녹화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것도 이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뭐 주행 중에 큰 충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고로 인해서 받았을 때 그 부분적으로 녹화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미세한 충격 같은 경우는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차를 긁고 간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녹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고객님들의 양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강제 녹화입니다. 강제 녹화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시점에 여기 보이시는 벤치 엠블럼 버튼을 짧게 눌러서 그 짧게 누른 순간부터 전후 20초가 녹화가 돼서 이 안에 플레이리스트에 SD카드 포맷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면은 카드를 포맷하시면 저장된 데이터가 모두 삭제됩니다. 포맷을 진행하시겠습니까? 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예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맷이 진행이 됩니다. 이 스타뷰 S 블랙박스는 당연히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오래된 파일부터 자동적으로 지워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원활한 녹화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포맷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포맷 버튼을 사용하셔서 포맷을 진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뉴 버튼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설정, 환경 설정, 편의 기능, 그리고 펌웨어 버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설정을 들어가 보면 시간 설정, 터치 보정, LCD 설정, 오디오 설정이 나타납니다. 시간 설정은 뭐 말 그대로 이 시간 설정을 해둬서 정확한 뭐 사고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입력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설정해 두는 거고요. 터치 보정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터치 시에 이러한 기능을 보정시켜 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클릭이 안 됐는데 네. 이 터치 보정 값을 새로 적용시켜서 좀 더 터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해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LCD 설정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LCD 설정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오프, 30초 오프, 1분 후 오프, 3분 후 오프,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LCD 화면이 어느 시점에 자동적으로 꺼지게 하는지 그거를 설정하실 수 있는 곳이고요. 적당한 곳은 1분 후 오프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디오 설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디오 설정에도 총 4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음성 녹음, 볼륨 조정, 효과음 설정, 음성 안내. 먼저 음성 녹음을 들어가 보게 되면 현재 제가 지금 이렇게 차 안에서 말하고 있을 때 이러한 음성들이 녹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음성을 녹음하고 싶으시다면 좌측에 있는 사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대로 실내에서 말하는 소리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까지도 녹음이 진행됩니다. 그 옆에 볼륨 조정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볼륨은 총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작게, 보통, 크게. 이렇게 제가 누를 때마다 음량이 점점 커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원하시는 음량을 선택해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효과음 설정. 효과음 설정은 이렇게 제가 스크린을 터치할 때마다 나는 이러한 효과음들을 사용 안 하실 수도 있고요.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간단한 설정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거나 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